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지난 월요일부터 3일간 우리 교회에서 생명사역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대구 동신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권성숙 목사님을 비롯해서 한국과 미국에서 오신 강사 목사님들이 함께 생명력 있는 목회를 심도 있게 배우고 나누는 귀한 자리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생명사역의 귀한 열매들이 이곳 미주에도 건강하게 자리매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더불어 이번 컨퍼런스를 위해서 봉사해 주신 우리 베델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347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다섯 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일곱 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다시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한다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은 굳겠다라고 하면서 이 시절에 이런 모습은 짐작하고 어떤 모습이 다가올지 미리 아는 너희들이 어떻게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표적을 구하느냐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죠.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질책을 하시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구하는 요나의 표적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1장에도 보면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30절 요나가 니누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요나가 니누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표적이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요나가 별 말씀 안 전했죠. 그렇지만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씀을 전했더니 니누의 사람들이 저 미물까지 전부 다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요나의 말씀에도 회개했건만 너희들은 인자가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요나보다 훨씬 큰 자가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회개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어찌 너희들은 이 표적을 찾느냐, 악하고 음란한 자들이요 라고 주님께서 꾸짖고 계십니다. 저들이 찾고 있는 표적은 어떤 것일까요? 마지막 지구의 종말의 표적은 무엇일까요? 뭐 하늘에 십자가가 그려진다든지 하늘이 온통 그냥 새파랗게 저녁 하늘이 새파랗게 변한다든지 그러면 예수님이 곧 오시고 마지막이라 그런다면 그 징조 보일 때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구원받지 않을까. 즉 우리는 표적을 알면 우리의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수준이 그 정도뿐이 되지 않는 것이죠. 미리 준비하고 미리 나의 자신을 뒤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지보다는 우리 원하는 대로 놀고 죄의 습성에 따라 살다가 표적이 보이면 그때 회개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즉 요령 피우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로만 다니다가 마지막에 내가 유익을 취하는 길로만 갈 수 있을까. 요령 피우는 이런 머리 굴리는 식의 표적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지금 꾸짖고 계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직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있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말씀을 듣고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였건만 지금 너희들은 나의 말씀을 듣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다. 즉 심판 외에는 너희가 받을 것이 없다. 요령 피울 필요 없다. 너희들은 심판만 받을 것이다.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던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겸손하게 뒤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말씀을 들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자들이 아니고 야 그냥 말씀 좋다 하고 그냥 감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에 뜨거움을 주고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고 순종하게 하는 말씀, 바로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요나의 표적보다 더 크신 우리 주님의 표적 안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어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은 아이고 그 일곱 광줄이나 남겼던 소위 칠병 이어의 기적에 이후에 남겼던 떡을 안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그걸 찾나라고 착각을 했죠. 그러나 실은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르침을 두고 이 잘못된 가르침, 엉터리 가르침, 이 백성들을 미혹하며 잘못된 길로 가는 그 가르침을 두고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그들의 가르침을 누룩이라 일컫던 것이죠. 우리는 자기 그릇 밖에 적용하는 그런 제한된 능력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남도 그런 수준인 줄 알죠. 내가 정치적이면 남도 정치적이라고 생각하죠. 순수하게 건네는 말도 저게 순수한 게 아니라 하고 한 번 두 번 꽈야 그 말이 뭔가 이렇게 추측을 하는 그런 수준이라면 자기가 그러니까 남들도 다 한 번 두 번 꽈고 듣는 줄 알고 있습니다. 순수한 거를 순수하게 받지를 못합니다. 빨간 건 빨갛다, 파란 건 파랗다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도 나를 속일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정말 우리들의 한계가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누룩을 주의하라. 저들의 악한 영향력,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그 워닝을 주셨는데
결국은 떡을 안 가져와서 그랬나? 이런 이야기, 자기 수준으로뿐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일들을 위해서 봉사할 때 나의 한계에 갇혀서 내가 그렇게 순수하지 못하다고 남도 순수하지 못하게 보는 이런 누를 범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씀 안에서 씻겨야 되고 순수해지셔야 되고 예스는 예스고 노는 노라고 들어야지 예스하라고 해도 예스가 아닐 거야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날개를 펴면서 상상을 하면서 비비 꼬고 잘못된 적용을 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회개하십시다. 있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아멘하고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그대로 아멘으로 받고 순수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